지난 12일에서 14일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더보이즈 월드투어 제너레이션 2가 화려한 막을 올렸죠. 그런데 이날 콘서트장 앞에서 한 수상한 남자가 등장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녔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입니다. 지난 13일 X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더보이즈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장에 방문했다가 수상한 남자에게 팔을 붙잡혔다는데요. 뜬금없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남성에게 A씨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돌아온 남성의 대답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내가 절대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알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배우 황정민처럼 된장국같이 청국장같이 약간 구수하게 생긴 외모잖아요. 자신의 외모를 된장국에 비유하며 매력을 어필하는 남성. 열심히 자신을 소개했지만 결국 A씨에게 거절당하자 남성은 갑자기 내 외모 때문에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저 왜 얼굴 때문에 따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더보이즈가 생겼으면 혹시 지금과는 반응이 180도 다르셨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 더보이즈를 보고 나왔으니까. 저 정말 저 그렇게 못생겼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더보이즈 보고 나가지고요.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온 팬에게 내가 아이돌처럼 생겼으면 달랐냐는 황당한 질문에 결국 A씨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영상을 올리자 다른 네티즌들 역시 해당 남성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이들 역시 된장국 같은 남자인 저에게 기회를 달라 얼굴 때문에 까인 거냐는 이야기를 남성에게 들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고 번호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까지 걸었다는 증언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이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적인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